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원소의 구성성분 중 중성자는 중성미자인가요? 아닙니다. 원소의 구성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의 중성자는 중성미자가 아닙니다. 중성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기본 입자이지만 원소를 구성하는 중성자는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와 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지만 전하가 없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불립니다. 원소의 구성에서 중성자는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의 질량을 형성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공전하면서 원소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중성미자는 방사성 붕괴나 핵융합 과정에서 생성되는 입자입니다. 중성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성미자는 지구를 통과할 수 있으며 지구 대기에서 생성된 중성미자는 우주에서 생성된 중성미자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소의 구성에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을 때의 중성자는 중성미자가 아니라 중성자입니다. 중성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는 기본 입자이지만 원소를 구성하는 중성자는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원자핵 내부의 중성자가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로 존재한다면 중성미자가 아닌가요? 원자핵 내부의 무전하로 존재하는 중성자는 중성미자가 아닙니다. 중성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지만 원자핵 내부의 중성자는 전하를 띠기 때문입니다. 원자핵 내부의 중성자는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입니다. 중성자는 양성자와 함께 원자핵의 질량을 형성하고 전자는 원자핵 주위를 공전하면서 원소의 특성을 결정합니다. 중성미자는 방사성 붕괴나 핵융합 과정에서 생성되는 입자입니다. 중성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물질과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성미자는 지구를 통과할 수 있으며 지구 대기에서 생성된 중성미자는 우주에서 생성된 중성미자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자핵 내부의 무전하로 존재하는 중성자는 중성미자가 아니라 중성자입니다. 중성미자는 전하를 띠지 않지만 원자핵 내부의 중성자는 전하를 띠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자핵 내부의 중성자가 중성미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성자는 불안정한 입자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성자와 전자로 붕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성미자가 방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붕괴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중성자의 반감기는 약 15분으로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원자핵 내부의 중성자는 대부분 중성자로 존재하며 중성미자로 붕괴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